아, 몇 개씩 틀렸는지 얘기해 주세요. A는 0 0, B는 1 마이너스 1, 또 0 0, 또 1 C는 1, 또 0 0, D는 0 1 마이너스 1, 1 1, 1 1. 다음 뒷페이지 A는 다 맞았고, 그 다음에 B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또 1, 2. 아, 1, 2. 뭐야? 아, 1, 2. 이렇게 해줘? 오케이, 보겠습니다. 그냥 뭘 틀렸는지 그냥 채점하지. 뭐 이렇게 채점하냐, 그치? 다, 화이팅! 잘했어. 자, 그래서 먼저, I have to buy a new dress to wear 겠지, 뭐. 그쵸? 그래서 명형부 해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거기 그컵 있는데. 그컵못 쓰나? 사용할 줄 알아? 오케이. 그 다음에 his job is to deliver the mail. 오케이, deliver에 대한 얘기 해주시고요. 또 명형부도 해봐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 shy girl grew up to be a dancer. 명형부 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 재영, I have to buy a new dress to wear at the party가 뭔 소리야? 나는 그 파티에서 입을 새로운 드레스를 사용한다. 그렇죠. 나는 at the party에서 to dress to wear 해야 할 new dress를 buy 해야만 한다라는 얘기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얘 일단 명형부 부, 또 형, 그렇죠. 이거잖아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바꿔볼게요. 똑같은 의미를 전달하면서 to wear at the party를 다른 표현으로 바꿔볼 건데요. 오케이? 좋습니까? 자, 그러면 누가 입을, 내가 입을 거죠? 그렇죠? 내가 입을 거죠. 내가 언제 입을 거죠? 그렇죠? 미래에 입을 거죠. 내가 미래에 입을 거란 얘기를 왜 하죠? 얘를 뭐로 바꿀 거기 때문에? 절로 바꿀 거기 때문이죠. 그쵸? 지금은 뭐예요? 구조. 투부정사 군대. 뭐처럼 역할하고 있어? 형용사처럼 역할하고 있죠. 그렇다면 절인데 형용사 역할할 수 있는 절을 보고 뭐라 그러죠? 절인데 형용사처럼 역할할 수 있는 녀석을 보고 뭐라 그러죠? 절인데 이런 표시한 절을 보고 무슨 절이라 그러죠? 그? 관계사 절이라 하죠. 관계 대명사일 수도 있고 관계 부사일 수도 있죠. 그렇다면 관계사 절 속에는 주어나 동사나 이런 것들이 뭐 들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누가 입을 건지 언제 입을 건지를 얘기한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I have to buy a new dress to wear the party는 뭐요 new dress만 쓸게요. 나머지도 써야 되지만 I have to buy a new dress 하고 나서 지금부터 꾸민 말 시작하겠다는 말 쓰죠. 그 다음에 I will wear at the party. 이거 바꿔 써도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내가 여기다가 왜 빈칸으로 해놨느냐. 여기가 뭐가 들어갈지는 조금 생각해야 되겠다. 여기에 더 드레스가, a new dress가 더 드레스 돼서 뒤로 다시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더 드레스가 되어서, 잘 했고, 숙제 보내는 그거 하면 돼, 다음 시간까지. 좀 하다가 가도 되고요. 알겠습니까? 자, 더 드레스가 뒷속에 들어갈 때 달고 들어가, 그냥 들어가. 그냥 들어가. 달고 들어간다는 얘기는 뭘 달고 들어간다고 물어본 거야, 내가. 그렇죠. 전치사를 달고 들어가는지 그냥 들어가는지 물어보는 거. 전치사를 달고 들어간다면 여기에 관계 대명사가 아니고 뭘 써야 돼? 관계 부사를 써야 될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전치사 달면 뭐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어? 명사가 전치사를 달면 in the park
In the park.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네. 그렇죠. By car. 무슨 뜻이야? By car가 무슨 뜻이야? 그렇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How. 어떻게잖아. 그렇죠? 맞습니까? At nine.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네. 됐습니까? 명사에 전치사를 다니까. 부사가 되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경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들어갈 말은 뭐? that 또는 which고 생략할 수 선행사가 where에 뭐로 들어가니까 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연상할 수가 있다. 결국 투부정사의 형용사정법과 관계사 절은 똑같은 문법이란 말이야. 둘 다 무슨 시? 어떤 시? 차이점은 얘는 to 뒤에 do만 쓰면 되고 그렇습니까? 얘는 지금부터 꾸미는 말 시작할 거예요. 선행사에 어울리는 뭐 위치나 후스나 후미나 후나 대시나 또는 뭐 선행사를 잡아먹으면 what이나 이런 걸 바꿔 쓰고 그 다음에 누가와 이게 주격이 아니라면 주격이 아니라면 주어 쓰고 동사 쓰고 주격이라면 동사 쓰고 근데 동사의 형태가 뭐를 맞춰야 된다? 시제의 일치를 맞춰야 줘야 된다. 절이기 때문에 그게 구와 절의 차이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래서 1번 문제 다시 정리하면 I have to buy a new dress to wear at the party는 I have to buy a new dress that I will wear at the party로 바꿀 수가 있다. 다음 이거는 뭐 집조크의 직업은 뭐다? 우편을 배달하는 것이다죠. 그러니까 그의 직업은 우편 배달하는 것이다. 됐습니까? 그럼 명형부 해보면 뭐니까? 명사적 문법이고 하는 일은 그렇죠. 보호주 것이 것이다 됐으니까 그렇다면 얘는 딜리버링으로 바꿨을 수 있죠. 그렇죠? 얘는 웨어링으로 바꿨을 수 없죠. 만약에 여기다 웨어링으로 바꾸니까 자 웨어링으로 바꿨으면 드레스는 드레스인데 뭐하고 있는 드레스? 그렇죠. 입고 있는 드레스. 그렇죠. 드레스가 막 입고 있어. 그렇죠. 드레스가 사람을 막 입고 있어. 얘가 이걸 합니까? 아니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ing로 바꿀 수가 없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오늘 시험 쳐서 나한테 냈나? 민준아? 어, 냈지. 선생님이 좀 바빠가지고. 오케이. 수고했고요. 오늘 또 이따가 해놓을 거니까 나중에 복습하세요, 집에서. 내가요, 수고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딜리버링으로 바꿨을 수 있지만, 얘는 웨어링으로 바꿨을 수 없다. 그 다음, The shy girl grew up to be a dancer. 이 문장에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수준이 많은 소녀가 명형부 해놓으면 뭡니까? 그쵸? 앞만 길어봤자? 그쵸? The shy girl grew up it. 그쵸? 그 수줍음이 많은 소녀가 뭐 했다? 어른이 되었다. 그것을. 그 말이죠? 이게 명사적 용법이 될 수가 있습니까? 어? 자, 이거 뭐라면서 배웠어? 이거 뭐를 나타내는 투부정사야, 이거? 뭐를 나타내는 거야, 이거? 결과를 나타내는 거죠. 그쵸? 결과를 나타내는 투부정사를 내가 어떻게 설명했나요? 어떻게 설명했어? 왜? 어떻게 설명했어? 결과를 나타내는 투부정사. 다 써야 되나요, 또? 더 샤이거 grew up and she became a dancer. 원래 이런 문장이라 했죠. 어른이 되었고 그리고 댄서가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아우 너무 길어 쓸데없어. 그냥 어른 됐다라는 얘기랑 댄서 됐다라는 얘기만 전달하고 싶은데 주어동사 나도 주어동사 없으면은 뭐 편선물이 될 수는 없잖아. 그렇죠? 없애. 그렇죠? 없애는 순간 뭘 쓸 수가 없어.
주어와 동사를 쓸 수가 없죠. 그쵸? 그러면 동사를 쓸 수가 없는, 주어와 동사를 쓸 수가 없다. 접속사가 없어졌으니까. 뭐, 물론 얘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만. 네. 뭐, she, the shy가 grew up and became a dancer and was a dancer. 뭐, 이래도 되지만. 그쵸? 얘는 없애면 돼, 안 돼? 없앨 수는 없죠. 네? 그쵸? 그러니까 얘가 뭐를 갖고 있대, 동사의 뜻은 갖고 있대, 동사가 아닌 형태가 돼야 된다. 그래서 얘를 뭘로 갖고 놓는 거야? 이렇게 한다고. 그쵸? 그러고 나서 얘가, 그렇다면 얘가 명사적이야? 응? 형용사적이야? 부사적이야? 다 아니라고. 둘 데가 없어. 그래서 어디 갔다 놨다 그랬어? 그래서 부사적 용법에다 갖다 놨다고 했죠. 결과적 용법, 결과적 표현은 무슨적 명형부하면 뭐다? 부사적 용법이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부사적 용법. 여러분들이 배운 부사적 용법 하면 동그라미 몇 번까지 칩니까? 그렇죠. 네 개였죠. 뭐, 첫 번째 부사적 용법의 종류 네 가지를 했는데, 첫 번째 뭐 했나요? 그렇죠. 뭐 해서 동시에 나오네. 해서랑 뭐뭐 하기 위하여죠. 뭐뭐 해서 옆에다 관로하고 뭐 할래? 감정의 원인. 뭐뭐 하기 위하여는 목적이라고 난 안 하죠. 의도라고 얘기했죠. 됐습니까? 그다음 세 개 남았네. 방금 얘기한 결과. 꼭 네 번째는 뭐? 뭐뭐로써? 그런 거 가르쳐준 적이 없는데. 참, 그 키워드를 좀 익히면 될 텐데. 얼로 하고. 그, 어찌 어떤 하면서 내가 뭘 자꾸 얘기해, 뭐 자꾸 예를 들잖아, 나는. 어, 어찌 어떤 하면서 뭐 했어? 뭐를 예를 들지? Hard to believe가 뭐야? 믿기 어려워, 믿기 힘든, 어찌 어떤? 믿기 힘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착각하는 Where to go. 이것도 여러분들이 뭐로 착각한다? 형, 해석은 가기 위한 준비된. 어떤 준비된? 가기 위한 준비된. 애들이 자꾸 뭐라 그러는데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자꾸 우기는데 아니라고. Ready의 뜻이 뭐야? 준비된. Hard의 뜻이 뭐야? 어려워. 둘 다 무슨 시야? 어떤 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다 뭐야? 어찌 어떤 만든다 했죠. 어찌 어떤. 됐습니까? 오케이. 서연? 응. 여기 지금 수업할 때 조금 조용히 해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자네가 지금 보호자니까 관리를 해야 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어법상 바르게 고쳐라. She failed to explain the problem clearly. 그래서 무슨 얘기하고 싶은데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재영이 생각할 할 때는 무슨 얘기하고 싶었어? 그냥 깨끗하게 설명하지. 4이죠, 4. 아, 그게 아니야. 페일의 뜻이 뭐예요? 아, 페일이 떨어지답니까? 실패하다죠. 너 지난번 유튜브 수업 들었냐? 응? 헐. 뭐 하냐? 응? 응? Fail? Fail 실패하다. 뭐가 또 다른 게 있나? 페일이? 물론 뜻은 많겠지. 그니까? 페일, 여러분, 뭐, 특별하게, 뭐, 다른 뜻, 뭐, 별로 많이 알 필요 없어요. 페일은. 하지 못하다, 실패하다.
성공하지 못하다. 이런 뜻입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녀가 실패했다. 무엇을 실패했다? 그 문제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을 실패했다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explain이 아니고 당연히 fail은 누구처럼? want처럼 to explain. to 부정사의 명사적인 것만을 목적으로 아닙니다. fail은 want처럼 want 종족이에요. 됐습니까? fail은 want 종족이야. fail to do, want to do, hope to do, wish to do, try, trying to do.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to explain 해서 명형구 해주면 되겠죠, 좀 이따.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여기는 왜 clear가 아니고 clearly 해야 되는지 얘기해 주시고요. 그럼 계속해서 he is strong enough carry the heavy box. 다음 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바르게 고치면 he is strong enough to carry. 그렇죠. 그래서 enough to carry 이렇게 해야 되겠죠. 만약에 여기 답을 to carry를 적으면 어떻게 쓰겠다는 얘기야, 여기다는.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고. he is strong to carry the heavy box. 이게 답이 됩니까? 답이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고치라고 그랬어. 그럼 밑줄 친 부분 대신에 쓸 수 있는 표현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 1번 같은 경우에 그러면 2만 씁니까? 2만 써요. 2 explain 다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밑줄 친 부분을 걷어내고 그 자리에 넣을 수 있는 표현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도 to carry만 쓰면 안 되고 enough to carry라고 써야 되겠죠. 오케이. 그다음에 you have to show your identification enter the office. 오케이. 뭔 소리예요? 숙제 내놓은 건 꼭 하고 지금 안 될 거야 아마. 그 사무실에서 너의 아이디어를 보여주어. 오케이. Identification의 뜻을 모르고 있죠. Identification이 뭐야? 신분증. 줄여서 뭐야? ID죠. ID. 됐습니까? 줄여서 ID죠. 네. ID가 Identification의 약자입니다. 됐습니까? 너는 뭐 어쩌고저쩌고 그렇다면 뭐 어떻게 고쳐야 될 것 같아? 제형 엔터를 To enter the office. 뭐 무슨 뜻이야? 그러면 사무실. You have to show your 사무실에 들어가기 위해서 너의 그렇죠. 사무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너의 신분증을 보여줘야만 돼.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러면 얘 to enter the office 명형구 하겠죠. 됐습니까? 되돌아가서 먼저 clearly 해야 되는 이유. clearly 왜 해야 됩니까? 명. clearly의 뜻은 뭐고? 응? clearly가 뭐를 꾸며줍니까? 형용사를 꾸며줍니까? 명사를 꾸며줘야죠. 명확하게 설명하다죠. 형용사를 꾸며주는 게 아니고 동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부사를 써야지. 형용사의 형태 clear를 쓰면 안 되겠죠. 그쵸? 오케이. 그 다음에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이야? 명사적 용법이죠. fail의 목적어니까. you failed it이죠. you failed it. 그니까 to explain the problem clearly를 통째로 is로 바꿔 쓸 수 있고 what에 대한 대답 what did she fail이니까 what으로 what에 대한 대답이다 안만 길어봤자 is다라는 얘기는 명사처럼 쓰였다는 얘기죠. 그렇습니까? 그럼 explaining으로 ing 형태로 바꿔 쓸 수 없죠. fail은 누구처럼 want처럼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No, he is strong enough to carry the heavy box는 다음 to carry the heavy box가 to 부정사 구조 덩어리죠. 그럼 이제는 명형구 뭐예요? He is strong enough. 부사용법이다. 그러면 왜 부사용법입니까? 어찌 어떤을 만들고 있죠? 어찌 어떤. 어찌 강한? 무거운 상대를 옮길 만큼 강한. 어찌 어떤을 만들고 있죠? 그쵸. 얘는 뭐 만들고 있기 때문에? 어찌 어떤의 무슨 제곱법? 부사제곱법이죠. 어찌 strong한 to carry the heavy box 할 만큼 충분히 strong. 그러니까 enough도 strong을 꾸미고 to carry the heavy box도 strong을 꾸미는 거죠. 됐습니까? 어찌 강한, 충분히 강한, 어찌 강한, 2K 더 헤비 박스 할 만큼 강한. 맞습니까? 이너프라는 단어도 스트롱을 꾸미고, 2K 더 헤비 박스라는 이 덩어리도 스트롱을 꾸미고, 어찌 어떤을 만드는 거니까. 그 다음, 그렇다면 3번. To enter the office. 투 부정사 구조. 명형부 하면. 구조. 왜? 그렇죠. 의도를 나타낸 to 부정사의 그러면 다른 to 부정사들 다른 to 부정사들의 용법과 달리 의도를 나타내는 경우만의 독특한 점이에요. 그렇죠. In order to 또는 so as to 등을 쓸 수가 있죠. In order to enter the office. 그렇습니다. 자, enter 뒤에 있는 the office는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그러면 그 얘기 하고 하려다가 안 하겠죠. 그렇죠. 뭔 얘기 하는 거지? 그렇죠. 이게 틀린 문장이죠. into 써야 되죠. enter into the office. 그렇죠. 안 돼? 왜안 되는데? 뭐난 그런 쓸데없는 얘기는 잘안 하고. 그래서 뭐 얘기하겠어 갑자기 내가. enter the room. 또 visit Korea, marry me, discuss the problem, attend the meeting, greet the teacher. greet 뭐 하다? 그릿, 예, 인사하다. 됐습니까? 그릿도 누구누구에게 인사하다. 비짓도 무엇무엇을 방문하다. 디스커스 무엇무엇에 대하여 토론하다. 어바웃 너무 안 돼. 엔터 어디어디 아래 들어가다. 메리 누구누구와 결혼하다. 그러니까 전치사 놓고 싶은데 넣으면 안 되는 동사들이죠. 그걸 좀뭐 쓸데없이 어려운 말로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정사. what이나 whom이 바로 오면 된다. 내 안에 전치사 들어 있으니까 쓸 생각하지 마라. 어? 뭐냐고? 나 컴퓨터 되게 잘 다닌다. 원격으로 제일 껐어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아참 이번은 우리가 더 얘기할 거 있잖아. 그치. 이번에 추가적으로 얘기할 게 뭘까? 뭐 인어프에 대해서? 뭐 인어프는 충분한 돈 no money 충분히 빠르게 fast enough 뭐그 얘기 뭐다 아니까 그거 말고 또할 얘기 있지 않냐? 그렇죠. 머리가 외관이니까 준비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he is so strong. 천천히 합시다. 그래서 that 누가 he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쓰기 전에 여기 봐야지. 그렇죠. can carry the heavy box. 반복돼서 나온 거 있나요? 반복돼서 등장해서 나온 거 있나요? he 있죠? 그러니까 이 he는 쓰면 되죠. 그리고 써야 되죠. 안 속네. 뭔가 좀 이상하다 싶었나 봐요. 누가 쓰면 안 쓰면 이러면 안 되죠. 이럴 줄 알았더니 써야 되는 거죠 이거. 자, 오케이. 소대 꾸미기로 바꿔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남아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남아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2학기 때 뭘 배울 거냐면, 요 표현 있죠, 요 표현, 요 표현. 그래서, you have to show your identification to enter the office. 에서 to enter the office의 뜻이 사무실에 들어가기 위하여라는 뜻이죠. 그래서 요거를 뭐로 바꿀 수 있냐? 지금은 구조. 근데 뭐로 바꿨을 수 있냐면 또 절로 바꿨을 수 있는데요. 여기다가 뭘 쓰고 나서 네가 뭐 한다? 사무생활에 들어간다. You can enter the office 이렇게 써요. 그럼 여기다 뭘 쓰면 네가 사무실에 들어가기 위하여가 되냐 하면 여기다가 So that you can enter the office 하면 무슨 뜻이 된다? 네가 사무실에 들어가기 위하여가 된다. 자, 이건 so that은 붙어있어요, so that은. 그래서 so that 주어 동사 하면 무슨 뜻이 된다? 누가 뭐뭐 하기 위하여 라는 뜻이 된다는 거.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아직은 뭐, 아,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동안 수고했어. 됐습니다. 파이팅. 계속 파이팅 해. 열심히 해. 자, 내가 뭐 중 2학기 때거나 하여튼 마무리는 못했지만, 문법적인 거는 뭐 거의 다 기초적인 거 다 가르쳐줬어. 됐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이거 해야 될 건 단어를 많이 플러스 해야 돼. 지금하고 게임이 안 돼. 응? 중학교 때 요구하는 단어는 8,000 단어야. 됐어? 근데 고등학생들한테 어이구야, 8만이라고 썼네. 됐습니까? 8,000 단어. 근데 고등학생들한테 요구하는 단어는 사실 뭐, 기본은 2만 단어라고 하는데, 뭐, 2만 단어 이상 해야 돼요. 됐습니까? 몇 배가 되면 최소 2배 이상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니들이 여태까지 뭐 하루에 단어 하나도 안 배웠죠. 그대로 공부하면 완전 개 망하는 겁니다. 물리학을. 네? 물리학? 물리학을 어느 수준까지 하느냐에 따라 다르지. 그리고 뭐 사람에 따라서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쉬워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뭐. 맞습니까? 과학 파트 중에서 어느 파트가 재밌었어? 저요? 뭐. 이렇게 재밌는 거. 재밌는 거 없었다. 물리학 잘 못하고. 물리학이 재밌어. 지금 하는 게 재밌어. 지금 뭐 하는데? 지금요? 그 컴퓨터? 이제 그거 과학에서 그 이제 태양계를 했어. 이게 밝기, 3대 밝기, 절대 밝기 등급 그거 하냐? 3등급이 어쩌고 저쩌고 그거 안 해? 아직 안 돼요. 별의 거리가 오늘 처음 배웠어요. 재밌어요. 그 전에 자기 장면. 오케이. 자, 이 소대에서 떨어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뚫고 옆 부분이 뭐고 원인이고 뒷부분이 결과죠. It was a cup. 어땠다? 매우 추웠다. That. 그래서 we couldn't go swimming. 우리는 수영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러면 it was too cold. 누구로서 뭐하기에는 누구로서는 놀라겠는데 못 넣겠네. 간수가 to go swimming 여기다 뭘 써야 되겠죠? 그렇죠? 좀 이따 해보고요. It was too cold to go swimming. 그다음 children usually ask when they should finish their homework. 애들이 뭐 한대요? 보통 질문을 안 되죠. 그렇죠? 왜 뜻은 뭐예요? 그렇죠? 어? 뭐라고? 그렇죠. 언제죠, 이거? 그렇죠? 그럼 얘는 뭐다? 이 when을 보고 문법적으로 뭐라 부른다? 의문사라 그러죠. 그렇죠? 그럼 의문사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붙이고 관로하고 뭐라 그럴래? 관점은 그렇죠? 아이들은 보통 언제 그들이 숙제, 언제까지 뭐 이런 얘기겠죠. 언제까지 숙제를 끝내야만 하는지를 물어봅니다. 선생님, 이 숙제 언제까지 해야 돼요? 됐습니까? 그러면 children usually ask She there? Homework. 안 되겠죠.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러고? 의문사 플러스 to do. 뭐라고? 의문사 플러스
의문사 플러스 투드라고 의문사 플러스 투드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간접 의문문으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래서 걔들이 나한테 와서 뭐라고 물어보겠어? When should I finish my homework? 라고 직접 묻겠죠. 외계인이요? 예. 외계인들 많은데요. 못 봤나요, 아까? 됐습니까? 외계인들이 방문하고 갔잖아요. 됐습니까? 왜. 됐습니까? 네, 그 다음. 그래서 칼리락입니다. 그래서, 다 하고 나서 얘기하지. 누가, 나는 무엇을 마시기 위한 어떤 것을 뭐 했다? 샀다. 시제는 과거니까. 내가 샀어요. I bought what? Something은 something인데 뭐 하기 위한? To drink. 마시기 위한. 그럼 여기 살아있네. 필요 있나 없나 봐야 되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이거, 다른 표현으로 같은 표현 할 수 있는 사람 살펴보겠죠? 그쵸? 예.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가 그녀가 무엇을 어디로 가야 할지를 언제 알지 못했다? 과거에 알지 못했다. 과거에 그녀는 몰랐습니다. She didn't know. 뭘 몰랐어요? 그쵸? Where to go? 오케이. 그리고 물음표 원점. 원점. Where to go? 왜 밑줄 긋고 는 표시하겠죠? 여기다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만약 가수가 만약 네가가 생각했죠. 만약 네가 가수가 되려고 한다면 너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 그럼 만약 가수가 되려고 한다면 이게 뭘 표현하는 거야? 발로 하고. 의도죠, 의도. 만약 네가 가수가 될 의도라면, 의도를 갖고 있다면, 됐습니까? 그래서 의도를 표현할 때 뭐뭐 할 의도이다라는 수거를 가르쳐준 것 같은데, 뭐뭐 할 의도이다가 뭐였습니까? Intend to do였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 네가 가수가 되려고 한다면 if you intend to be a singer 너는 연습 많이 해야만 돼. You should practice 어찌 a lot. 이런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도 된다. 그쵸? If you are to be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If you are to be a singer 해도 얘도 얘를 보고 뭘 하면서 배웠어요? 얘를 보고 뭘 하면서 배웠어요? Be to do 하면서 배웠죠? Be to do는 예정, 의무, 의도, 운명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었죠? 그 중에 여기서는 뭐다? 의도죠, 의도. 됐습니까? 운명이면 be doomed to do였죠. be doomed to do를 be to do. 예정이면 be going to do를 be to do. 그렇죠? 그러면 능력이면 be able to do를 be to do. 그렇죠? 의무면 have to do를 be to do. 그 중에 여기는 의도죠. 만약 네가 가수가 될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if you are to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If you are to be a singer, you should practice a lot. 됐습니까? 그래서 많이 고난도? 고난도라고도 볼 수 있지만 됐습니까? 얘는 어디에서 이런 게 갑툭튀 읽기에서 갑툭튀 하면 여러분들이 헤매게 되는데 그 다섯 가지 중에 뭔지를 여러분들이 뭐를 통해서 앞뒤 문장을 보고 추측을 해서 아 이게 운명을 얘기하는 거구나 예정을 얘기하는 거구나 능력이구나 의무구나, 운명이구나,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칼질하기. 그래서 누구는, 앨리스는 무엇을, 뭐 한다, 원한다. 여기 to가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앨리스는 wants to go to Paris. go to 대신에 한 단어로 바꿨으면, 써도 같은 뜻이고, Alison wants to visit Paris. visit은 visit to 안 하고, go는 go to 해야죠. 얘는 뭔 동사고,
자동사고. 얘는 뭔 동사다? 타동사다. 그렇습니다. 타동사가 목적어야. 그렇습니다. 자동사 뒤에는 when, where, how, why를 붙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칼질하기. 누구는, 아,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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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아휴, 좀 막하네. 그쵸? 자, 이거. I bought something to drink 했죠. 그쵸? 그럼 누가 마셔? 내가 마시는 거죠. 그쵸? 언제 마셔? 과거의 미래에 마시는 거죠. 과거의 미래에 마실, 그러니까 내가 마실 것을 샀다라는 걸 좀 얘기하는 걸 보면 여기 현재가 있으면 내가 산 거죠. 그쵸? 언제 사요? 언제 마셔요? 사가지고. 과거의 미래에 마실. 아니, 그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얘는 누가 마시는지를 왜 따졌고, 이것도 이 그림도 왜 그렸는지 알죠? 누가 마셨는지를 왜 따지고, 주어를 뭔지 하고, 이건 왜 따졌어? 동사의 형태가 어떻게 되어야 될지를 따진 거죠. 그쵸? 그러면, 여기 something 뒷부분을, I bought something은 something인데, 지금부터 꾸미는 말 시작해요. 쓰고, 그 다음에, I could나 또는 would를 쓰면 되겠죠. 조동사의 무슨 형태? 과거형. 그리고 drink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얘가 살아있네 아니네 따져봤는데요, 여기에 something이 관계사, 여기 있는 something이 마치 관계사절에 뭐처럼 쓰여? 서행사처럼 쓰이죠. 갈 때 달고 들어가, 그냥 들어가, 그냥 들어가죠. 그렇죠? 들어갈 때 뭐로써 들어간다? 들어갈 때 뭐로써 들어간다? 명사로서 들어간다는 얘기는 여기 쓸 게 관계 부사가 아니고 뭐다? 네. 관계 대명사. 그러면 뭐 또는 뭐? 대 또는 위치인데. 그쵸? 와우. 그쵸? 그래서 뭐는 안 한다. something, nothing, anything. The very, the only. 기억납니까? The same, the first, the best 등이 선행사면 관계사 뭘 쓰는 게 that을 쓰는 것이 원칙이나 요즘은 그 원칙이 조금씩 부서지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that을 써야 한다고 학교에서 우리나라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that 뒤에 이런 거 나왔죠. 게다가 얘가 이렇게 드링크에 무슨 어자리 들어가?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다가 이렇게 발로도 할 수 있겠죠. I bought something that I could drink. 내가 마실 수 있는 something을 드립니다. 그래서 to 부정사의 형용사 용법은 관계사절로 바꿔 쓸 수가 있다. 그 다음에 She didn't know where to go에 대한 얘기.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she didn't know where to go는 where를 뭐로 바꿔 쓸 수 있죠. 그래서 뭐 where she should go. 뭐 could를 써도 되겠지만 여기는 의미상 갈 수 있는지를 몰랐다가 아니고 가야만 하는지를 몰랐다니까. 뭐가 더 어울리겠습니까? should가 어울리고 should 쓰기 전에 잘 봐야죠. 근데 should라서 should는 현재와 과거를 모두 넘나들죠. 그렇죠? 여기는 didn't가 왔으니까 이 should는 과거에 어디로 가야만 하는지 몰랐다는 얘기죠. 그렇습니까? 원래는 should have gone 써야 돼요. 그건 나중에 하고요. 그 다음에 if you are too a singer, you should practice a lot. 좋고요. 그 다음에 Alison want to go to Paris 했고요. 그 다음에 얘는 to 부정사에 당연히 너무 쉬운 무슨 적용법? 그렇죠. 명사적이죠. Alison want to eat it. 그걸 원한다. 그 다음 2번. 그는 앉은 의자 가져왔대. 누가? 그가 무엇을? 앉은 의자를 뭐 했다? 가져왔다. 언제 가져왔다? 과거에 가져왔죠. 그렇습니까? 누가 앉은 의자일까요? 그쵸, 그가 앉은 의자죠. 이거 왜 따지는지 알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e brought a chair to sit
그래서 오늘 보고 뭐라 그래? 살아있네. 됐습니까? 오케이. 살아있네 왜 해야 되는지는 두 가지 방법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쉽게 의자 위에 앉다. Sit on a chair니까. Sit on the chair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죠. 됐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 이거 chair 뒷부분을 누가 앉은 의자라 했어? 그가. 그 다음에 여기 쓰기 전에 여기 봐야죠. 그쵸? 맞나요? 그럼 여기다 뭐 쓸까? Could sit on. 여기 on 있네. 그쵸? 그러면 이 chair가 달고 들어가, 겨냥 들어가. 뭘 달고 들어가면 되죠? 달고 들어가, 겨냥 들어가. 왜 겨냥 들어가요? 얘 들어갈 자리가 어딘데, 체어가? 여기 들어가죠? 그쵸? 그럼 달고 들어가, 겨냥 들어가. 겨냥 들어가죠? 그쵸? 그럼 여기 쓸 건 뭐? 대 또는 위치. 그쵸? 근데 얘가 여기로 갈 수도 있죠? 그쵸? 여기 가면 누구 한 명은 꺼져야죠? 네, 대. 그쵸? On which he could sit 할 수 있죠? 그쵸? 그러면 on which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on which는 기본적으로 on the chair의 on the chair가 on which로 바뀐 거죠. 네. 그래서 on the chair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네. 그렇죠. 그럼 on which를 뭐로 그냥 한 단어로 바꿔서도 된다. where로 바꿔서도 된다. 이 where를 보고 뭐라 그래? 관계 부사라고 하죠. 그렇죠. 선행사가 자기 속으로 들어올 때 뭐로써 들어오기 때문에 부사로써 들어오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럴 때는 체어가 여기에 들어올 때 where에 대한 대답을 오니까 만약에 얘가 없으면 여기 where를 써야 되는 거죠. Where he could sit. 됐습니까? 지금 뭐를 한꺼번에 정리하고 있냐?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투부정사의 형용사정법을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는 이유.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투부정사의 형용사정법 공통점 전부 다 뭐? 이짓하고 있으니까. 됐습니까? 살아있네에 대한 얘기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네 때문에 고난도로 간 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서 너를 만날 예정이에요. 그쵸? 누구는? 우리는 어디서? 누구를? 뭐 할 예정이다? 그러면 우리는 만날 예정이다. 원래는 we are 그렇죠. We are going to meet you at the station 하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해도 되고 어떻게 해도 됩니까? Meet you at the station 해도 된다는 게 뭐에서 배웠어? Be to do 에서 배웠어. We are going to meet you at the station. 됐습니까? 자, 그래서 되돌아가서 피드백. 그래서 다운 뭐 틀렸나요? 아까 그거 틀렸고 C 다운 뭐 틀렸나요? When to finish. 왜 틀렸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재영 뭘 틀렸나요? 3번. 왜 틀렸나요? 비투두를 비투두 배웠는데 제대로 안 배워서. 다음 뭐 틀렸나요? 3번 틀렸는데 틀렸는지 모르겠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오케이. 3번 틀렸어. 비투두에서 계속 빵꾸 나고 있죠? 고인 니가 그날 수업 안 왔던 때죠? 오케이. 그래서 관계 있는 것끼리 머리 연결하기. She didn't pass the exam.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일단 그녀가 뭐 했답니까? 시험을 통과 못 했다네요? 그럼 뒤에 붙을 만한. But she still hopes to. 그럼 좀 이따 이게 도대체 이 문제가 도대체 왜 나왔는지 좀 이따 나한테 얘기해주세요. 됐습니까? 이 문제가 도대체 왜 나온 건지.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He did not let Joe. 그가 뭐 하지 않았다? 조를 냅두지 않았대죠? 그렇죠? 조가 어떤 행동하는 걸 냅두지 않았겠네요? 조가 뭐 하는 걸 냅두지 않았을까? 그렇죠. Use his computer. 됐습니까? 도대체 왜 나왔는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 말고 use 말고 use를 다른 형태로 쓰고 싶다면 이 문장을 또 어떻게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죠. use를 꼭 use로만 안 쓰고 어떻게 다르게 써도 똑같은 문장이 되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it's careless of you. 뭔 소리야 일단? 누가 어떻다? 네가 부주의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럼 부주의하다고 얘기하면 뭐 to lose your purse. 좀 이따가 왜 얘를 썼는지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왜 of를 써야 되는지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이 문장의 또 다른 버전을 얘기해 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냥 그 버전 얘기해 주시고요. 아까 추가적인 질문들 생각하시면서 그 다음에 they wanted me to drink the juice 그랬죠? 좀 이따가 얘는 이 me를 보고 뭐라고 하는지를 얘기해 주면 되겠죠. 네. 이번 뭐 이 use를 use가 아닌 형태로 바꿨어도 똑같은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이 뭔지 모르겠어요. 좋습니다. 이거 돌아와서 이거 도대체 여기 왜 나와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뭐 묻고 있냐 하면 이 문법이 나온 포커스의 제목이 뭐였는지 묻고 있는 거야. 초보 정사가 무엇 승리학하는 거였는데 어, 그리고 뭐 승리학하는 명사 반복되기 싫으면 대신 쓰는 게 뭐지? 명사가 반복되는 게 귀찮아서 대신 쓰는 거 명사가 반복되는 걸 싫어서 대신 쓰는 걸 보고 뭐라 그래? 그래 it 같은 애를 보고 뭐라 그래? 대명사라고 하죠. 그러면 이 문법 뭐 어디서 나왔어? 부정대명사 대부정사에 나왔어. 그렇죠? 그럼 마무리해줘. 그럼 여기 어디에다 포커스 집중해야 되는 거야? 바로? 그렇죠? 이 to 생략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to 뒤에 생략된 말은 뭐다? 그렇죠. But she still hopes to pass the exam. to 뒤에 동사에 원형이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 걸 보고 제목도 이제 알아주시면 좋습니다. 이제 점점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뭐 나처럼 뭐 법 만드는데 이런 얘기를 안 하고 명사절 이끄는 전문가 되시지 못 얘기하죠. 관계대명사 되시잖아. 지금부터 어떤 짓 시작해요 이런 얘기 안 할 거 아니야 이제. 지금 명사절 용법이지 이러고 지나가죠. 명사절 용법으로서 보호하고 있지 이러고 지나갑니다. 그냥. 저 하다가 겉대갖고 거시다 그랬다 이런 얘기 안 돼. 쟤. 학교 선생님 나는 계속 하는데.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he didn't let Joe, he did not let Joe. 그는 조가 그의 컴퓨터 쓰도록 허락하지 않았다죠. 그렇죠? 그럼 use를 뭐로 바꿔 쓰고 use 대신 뭐 쓰고 어 그렇지 to use 쓰고 let 대신에 뭐 쓰고 그렇죠. allow 써도 같은 뜻이다. he did not allow Joe to use his computer 해야 된다. 그래서 A가 뭐뭐 하도록 허락하다를 allow A to do 똑같은 표현 let A do 똑같은 표현에서 allow는 회비를 안 냈죠. 헬프입니까 얘가? 아예 안 냈죠. 무슨 클럽 회비 안 냈어? 클럽 회비를 안 냈죠. 너는 to를 써 이 자식아. 회비를 안 낸 대신에 연필이나 많이 낭비해라. 됐습니까? let은 짧아요 길어요? 자, 짧은 김에 더 짧아지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He's careless of you to lose your purse. purse가 그래서 뭐예요? 지갑 같은 가방을 얘기하죠. 작은 가방. 네가 부주의하다 뭐해서 너의 지갑을 잃어버려서 그렇죠. 그럼 of you를 쓸 수 있는 이유는 You is careless. 그렇죠. You are careless to lose your purse. 맞죠? 근데 똑같은 to lose your purse인데 여기에 있는 to lose your purse는 뭐처럼 쓰였어?
무슨 제도 꼽이야? 그쵸? 그거 아니에요? 어? It is careless of you to lose your. 가주어 진주어. 그쵸, 가주어 진주어죠. 그쵸? 가주어 진주어. 그쵸, 주어 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 그거밖에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제도 꼽이야? 명사적 꼽이죠. It is careless of you. 너로서는 부주의하구나. 뭐 하는 것이요? To do your first 하는 것. 그 다음에 you are careless. 너 어떻다? 부주의하다. To lose your purse. 뭔 소리야? 그러면 명형부 하면 얘는 뭐예요? 부사죠. 판단의 근거 또는 어찌 어떤 어찌 부주의한 잃어버려서 부주의한 careless의 품사는 careless. careless 뜻이 그렇죠. 어떤이죠. 그러니까 어찌 어떤 부사죠. 그러니까 똑같이 썼는데 어떨 때는 명사적이 되고 어떨 때는 부사적이 되고 어떨 때는 또 형용사가 되고 그러니까 충분히 짜증나는 거죠. 그 다음에 they wanted me to drink the juice. 그들이 내가 그 주스 마시는 것을 원했다 이 말이죠. 그쵸? 그러면 drink the juice는 they가 하는 거야? me가 하는 거야? me가 하는 거죠. me는 주어입니까? 아니죠. 무슨 건데? 목적어인데 이 행동을 누가 해요? 얘가 하죠. 목적어가 어떤 행동을 한다니 원래 어떤 행동을 하는 건 주어야 목적어야? 주어죠. 그래서 이 me를 보고 뭐라 그런다? 이것도 마찬가지 뭐다? 의미상의 주어다. 근데 여기는 왜 for나 of를 왜 안 쓰냐? want는 be를 목적으로 바로 가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to, for 이런 거 쓸 필요가 없는 거죠. for, of 이런 거 쓸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전체 구조가 뭐가 될까? a가 뭐 하기를 원하다. to do. 됐습니다. 모형식. 그 다음,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고쳐라. 그래서 당연히 생각할 때는 몇 번 틀린 것 같아? 몇 번 틀린 것 같다고? 1, 2, 3, 4, 1, 2, 3, 4 중에. 어? 이게 다 틀린 거야? 너 마이너스 1이라며? 네. 그럼 한 개 틀렸단 말이네, 네 개 중에서. 뭐가 틀린 거 같냐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 하나 틀렸다고. 그래, 네 개 중에 하나 틀렸다고. 그래, 몇 번이 틀린 거 같냐고. 아, 1번이 틀린 거 같다. 아, 오케이. 너 몇 번이 틀린 거 같아? 저 1번이. I'm sorry to be late. 이런 표현 본 적 없어요, 혹시? 본 적 있어요. 본 적 있죠. 뭔 소린다. I'm sorry to be late. 늦어서 미안하네. 그쵸? 틀린 데 없는데 이거 참 그쵸 이거 틀린 데가 없는 거죠 그쵸 맞잖아 그쵸 내가 두 군데 동그라미 쳤어 전제 아예 또 못 고치겠어요? 저 고쳤어요 고쳤습니까? 아예 고친 게 아니고 이렇게 아 이거 맞았어? 고쳤습니까? 내가 동그라미 어디다 쳤어요? 여기다 왜 쳤을까? 여기다. 그쵸. 내가 언제 미안해? 지금 미안하죠? 그쵸. 언제 늦어서? 지난번 회의에 늦어서 지금 미안하다고 했죠. 그쵸. 그냥 늦은 시제하고 미안한 시제하고 같아? 아니죠. 그럼 어느 시제가 도구한 거야? 늦은 게 도구한 거죠. 이렇게 이럴 때 쓰는 걸 보고 뭐라 그랬어? 이럴 때 쓰는 것의 제목이 포커스 뭐였어? 투두의 행동이 본동사의 시제보다 한 단계 더 과거에 쓰는 게 바로 뭐다? 완료부정사. 그 완료부정사의 형태는? 아, to have pp. 그쵸. 현재 완료가 have plus pp니까 to have pp 하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I'm sorry to be late for the last meeting 아니면 어떻게 되겠다? I'm sorry to have been late for the last meeting.
됐습니까? 그러면 to have been late for the meeting은 to 부정사 구조. 그쵸? 좀 이따 뭘로 바꿔보겠어? 절로 바꿔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절로도 바꿔보겠습니다. 완료 부정사 to have to be 해야 되는 거. I'm sorry to have been late for the last meeting. 자, 우리가 배웠던 완료 부정사가 이런 식으로 좀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he heard someone. 뭐 이거 둘 다 맞았죠? 그쵸? 얘 때문이죠? 그쵸? Someone이 스크림을 하는 거야? 스크림을 당하는 거야? 스크림을 당하는 건 뭐지? 비명 당하다. 안 되는 것도 아예 뜻 자체가. 그쵸?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스크림 같은 애를 보고 뭐라 그래? 자동사라고 하는 거야. 목적어를 가지기가 완전 어색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는 누군가가 그녀에게 소리 지르는 것을 들었다. 근데 소리 지르고 있는 누군가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얘도 답되고 또 뭐도 답돼? 스크리밍도 답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He heard someone screaming. Scream 또는 scream. Come on, the doctor advised the eye to stop eating spicy food. 의사가 뭐한테 뭐 했답니까? 충고했죠. 누구한테? 누구한테 충고했죠? 나한테. 뭐하라고? 매운 음식 그만 먹으라고. 그렇습니까? 그럼 당연히 I to stop이 아니고 뭐라 했다? 그렇죠. Me to stop. 그럼 이건 포커스 몇, 어떤 포커스 제목이 뭐였던 거야 이거? 이 3, B의 3번 문제와 관련이 있는 포커스의 제목은? 의미상이죠. One day to do, advise it to do. 그렇습니까? Advise는 me를 목적으로 바로 가질 수가 있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middle to saying, the earth is round. 무슨 얘기 하고 싶어요? 말할 필요 없이 지구는 둥글다죠? 말할 필요 없이를 이렇게 쓰면 돼? 그럼 어떻게 써야 돼? Needless to say.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뭐하고 똑같은 표현이냐? 우리는 말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우린 말할 필요가 없다. 무엇을? 지구가 둥글다라? 이것을. 그러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표현, 다른 표현 해보면 우리는 말할 필요가 없다. 지구가 둥글다라? 는 것을. 이런 형태의 똑같은 표현이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1번. I'm sorry to have been late for the last meeting. 언제 미안해? 현재 미안해. 언제 지각해서? 과거. 그렇죠. 과거 미팅에. Last meeting. 지난번 미팅에 못 가봤어. 정말 미안해. 됐습니까? 그러면 나는 미안하다. I'm sorry. I'm sorry. 뭐겠어? 네. 그렇죠. I'm sorry that이라고 줬으면 되겠죠. That. I'm sorry that. 난 미안하다. 뭐 because로 써도 되는데요. 난 미안하다.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겠죠. 근데 여기에 I'm sorry that이라는 절이 있습니다. I'm sorry that. 그 다음에 내가 언제 늦었어? 그렇죠. 그럼 I'm sorry. 똑같은 표현. I'm sorry to have been late for the last meeting. 같은 표현. I'm sorry that. I was late for the meeting. 맞습니다. I'm sorry that I was late for the meeting. 지난번 미팅에 늦어서 미안해. 그래서 I'm sorry는 무슨 시제고 I was late. 과거 이 두 문장 합치면 어떻게 된다? To I'm sorry to have been late로 꼭 써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to have been late를 보고 to 부정사의 무슨 제곱법이라고 하고. 아니 to 부정사의 명형부 해보자는 얘기. I'm sorry to have been late for the last meeting. 명형부 일단 해보면 그쵸, 부정형법이죠. 왜? 감정의 sorry가 미안한 감정이죠. 미안한 감정. 왜 미안하다? To have been late for the last meeting. To have been late for the meeting이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겠어? Why are you sorry?
to have been late, the last meeting 이었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이런 얘기 해줄 거 있지 않나, 이거? 그쵸? 얘는 왜 하필이면 입고 간대? 이링은 왜? 이 문장이 뭔 얘기하고 싶은데, 매운 음식 먹는 것을 그만하다는 얘기죠. 매운 음식 먹는 것을 그만하다. 만약에 여기에다가 eating이 아니고 to eat이 됐다. 그러면 doctor advised me to eat, doctor advised me to stop to eat spicy food. 뭔 뜻이 되버려? 의사가 나한테 뭘 충고했다? 뭐 하라고? 가던 길을 멈추라고. 뭐 하기 위하여? 그렇죠. 매운 음식 사먹기 위하여. 가다가 드시라는 얘기니까 정반대되는 뜻이죠. 먹지 말라고 했죠. 그니까? 네, 그 다음에, needless to say가 뭐 뜻이야? needless to say. 오케이. 그러면 같은 표현. 뭐가 있을까? 그대로 쓰라고? don't need to say. 그 다음에 여기는 뭐라고 쓸까? 예, 누구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야, 누구가.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야.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다, we don't, 그렇죠, don't need to, don't have to, we don't have to say, 말할 필요가 없다. that, 야, 지구가 어떻다라는 것, that the earth is long. 뭐뭐 할 필요가 없다는 돈의 구조가 있죠. We don't have to say that. 그 다음에 어색한 부분을 찾아보시라. I have my son to get up early this morning. 됐습니까? 네, 여기서 뭔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 have가 뭔 뜻이야? 그렇죠. 시키다, 지키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 올바르게 고치면, 올바르게 고쳐서 읽어볼까요? 다 같이 준비됐죠? 시작. 그렇죠. I have my son get up early in the morning. 그러면 이 get은, get, to get은 안 됩니까? to get은 왜 안 됩니까? 네. 아, 그래서 이 my son을 보고 모상의 주어를 한다? 의미상의 주어라고 한다. 그렇습니까? get up early in the morning을 누가 해? my son이 하는 거죠. 아이가 get up early in the morning 하는 거야? my son이 get up early in the morning 하는 거야? my son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have는 시키다 라는 뜻만 갖고 있을 뿐 뒤에 목적어가 하는 행동은 to do 하려고 했더니 자, 얘가 여기다 to get up 올리면 얘가 뭐라 하겠죠? 그쵸? 됐습니까? 뭐라 그래, 얘가? 그러면, 얘가 뭐라 그래? have가 뭐라 그래? 그러니까. have가 나 뭐야? 나 사역동사야. 됐습니까? my son이 get up을 합니까? get up을 당합니까? 그쵸? my son gets up early in the morning 이라고 말할 수 My son gets up early in the morning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죠? 목적어를 주어 to get up early, to 부정사분을 동사로 적절하게 My son 안 만들어 봤자 기니까 get up 아니고 get up 해야 되겠죠. It was wise for Sumi to save the money. 이건 어떤 짓이었다? It was wise for Sumi to 그렇죠. 현명한 행동이었다. 누가? 순이가 to save the money. 뭐한 뜻은? 그렇죠. 돈을 저금해준 것은 순이가 순이가 할 수 있는 아주 현명한 행동이었다. 그럼 어디가 잘못됐다? for. for가 아니고 뭐 써야 된다? of를 써야 된다. of를 썼어? 그러면 이 문장에 또 다른 것은? 수미 was wise. 그쵸? 그쵸? 수미 was wise. 왜? to save the money 했기 때문에.
됐습니다. 돈을 적어뱉기 때문에 수미는 어떻습니다? wise 했습니다. wise라는 녀석이 수미를 설명할 수 있죠. 그러니까 돈을 적어하는 행동이 행동한 거야? 수미가 행동한 거야? 행동한 거야? 수미가 행동한 거야? 아? It seems to work hard when he was young. 오케이. 그래서 이거 언제 보인다야? 현재. 현재 보이죠? 언제 열심히 일했어? 어렸을 때. 그렇죠. 과거에 어렸을 때죠. 락은 과거에 젊었을 적에 열심히 일하는 듯 보인다야? 일했었던 듯 보인다야? 보셨어요, 그래서? 네. 이거 맞은 거 아니었어요? 앞에 거 치면 이건 맞고 앞에 거 같은 문구를 틀리고 이번엔 맞고 됐습니까? 자 여기에 젊었을 때고 보이는 거 과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to work를 뭐로 바꿔줘야 되겠다? to have worked를 바꿔줘야 되겠다. 그래서 예를 보고 제목이 뭐예요? 대부죠. 완료부. 그렇죠. 완료부. 아 보이 그러면 얘는 이거 해야지 이거. 는. 바로 해요? 조금 있다 하고요. 됐습니까? 자, she went out though her mother told her not to. 아유 나는 뭐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어디가 틀렸어? 투나시 틀렸죠? 그래서 어떻게 고쳐야 돼? Not to. 이 to를 보고 뭐라 그래요? 대부. 대부정사. 그럼 대부정사 이 to 뒤에는 동사의 원형이니까 to 뒤에 생겼지만 그렇죠. Not to. Went out. Go out. Go out. 자, 이거 뭐라 하면서 얘기했어? 투두에 난 너는 뭐다라고 지금 11번째 얘기한다. 투두에 난 너는 뭐다? Not to do go, it to do go, 대부정사라고 하죠. 그래, 누가 보래? 잘했어요. 됐습니까? 그럼 이제 아까 물어봤던 거 해야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3번. He seems to work hard. He seems to have worked hard when he was young. 같은 표현 뭐? It. 뭐 다요? It. It seems that. He. 그렇죠. Worked hard when he was young. 그러니까 it seems that he worked hard when he was young. 그냥 보이는 거 언제? 현재 열심히 일했던 거 언제? 과거. 그러니까 it seems that he worked hard when he was young. 우리 또 다른 버전. He seems to have worked hard.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한 다음에 과거라는 건데 여기 문법의 제목은 뭐? 문법 제목 완료. 자, 붙어있네. 야, 뭐다? She went out to her mother told me not to. 그랬더만 이거였죠. She went out. 그녀는 외출을 했습니다. 피로 그녀의 어머니가 그녀에게 하지 말라고, 외출하지 말라고, not told her not to go camping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칼질하기. 그는 그것에 대해서 미안함을 느끼는 것처럼 보인다. 누가? 그가. 그가. 어떤 듯 보인다? 미안함을 느끼는 것처럼 보인다.
그럼 이렇게 되나요? 오케이. 그러면 언제 보여? 네. 현재 보여. 그가 부모에 대해서 언제 미안해해? 그래서 he seems to feel sorry about that. He seems to feel sorry about that. 네? 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고친 버전? He seems too sorry. Sorry가 뭔 뜻인데? 미안해. 그쵸? 유감스러워 하느니죠? 아니, 미안해. 왜 그거지 뭐? 오케이, 맞는데요? 예! He seems to feel sorry about tha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첫번 가장으로 그는 해고나겠다. 얘는 뭐예요? Matters worse. To make matters worse. He was fired. To make matters worse. He was fired. 여기 보면 make a 어떤 보입니까? worse는 뭐의 비교급이야? Bad. bad의 비교급이죠. 좋지 않은. 그러니까 이건 외워야 할 수고였죠. 너에게 솔직하자면 to be frank with you. 너에게 솔직하자면 to be frank with you. 말할 필요도 없이 needly to say. 말할 필요도 없이 needly to say. 즉, so to say. 그쵸? 네, 진실을 말하자면, to tell the truth. 됐습니까? 외워야 될 순간들입니다. 주어. 긴 읽기에서 갑툭튀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갖고, 이게 뭐지? 이러면 안 돼. 됐습니까? 좀 어렵잖아요. to make matters worse 어떻게 설상가상 이러고. 이거, 좀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기 위하여 아니야, 이거? 이런단 말이죠. 됐습니까? 상황을 더 악화시키기 위하여 그는 해고당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놈들이 나온단 말이야. 그 지금 보면 그래 보이잖아. 투가 뭐뭐 하기 위하여처럼 딱 보이잖아. 그게 아니란 말이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네가 원한다면 나의 제안을 거절을 못하. 그렇죠? 그러면 누구는? 저 한글 하고 있는데요. 너는? 어떻다면 네가 만약 원한다면 무엇을 원한다면 나의 제안을 거절하는 것을 원한다면 무엇을 나의 제안을 뭐인가 그렇습니까? 그럼 넌 거절해도 돼 이렇게 돼요. 그렇죠? 넌 거절해도 돼. You may refuse. Refuse what? My proposal. 그럼 뭐? If you would like to. 그렇죠? You may refuse my proposal if you would like to. 그래서 여기 문법 제목은 뭐? 문법 제목은? 대부동사죠. 그렇죠? 2D에 생길 때만 뭐고? If you would like to. My proposal. 그쵸? 그래서 뭘 틀렸는지 알게 되었나요? 네. 됐습니까? 네? 안 틀렸. 안 틀렸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상한 말이지만 strange to say, strange to say. 그래서 나는 잘 못 잤어. I couldn't sleep well. 제 얘기는 straight to say I couldn't sleep well last night. 약간 티 났죠? 죄송합니다. 네? 약간 티 안 났어요? 응. 선생님 졸고 있는 거? 네, 났어요. 어디 할 때 편했어요? 이거 할 때 편했죠, 여기서. 여기 위에서 이렇게 약간 졸려. 그 문단으로 갈 때. 문단으로 갈 때부터? 아니, 쌤이 목표 할 때부터 이게 왜 저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말하다가 그랬군요. 네. 오케이. 아, 어제 막 커피를 내가 어제 피곤해가지고. 밤에 9시에 마셨다. 어제 11시까지 수업 있었어. 어쩔 수 없이 9시에 마셨다. 오늘 잠이 안 와. 누나, 옛날에 커피 마셔서 잘 잤는데. 근데 늙었나봐요. 헤이. 자, 이렇게 해서 그냥 아팠던 것처럼 보인다. 언제 아팠던 것처럼 언제 보인다. 아팠어. 과거에 아팠던 것처럼 현재 보인다. 아까 참 뭐 하기로 했는데 뭐 하나 지나가 버린 것 같아. 아닌데요? 예, 이거 해야지 참 그래. 그렇죠? 네. 이거 아 이건 했구나. 이건 했지. 네. 아 이건 뭐 하지 말자. 됐습니까? 시제가 같아서. 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현재 보입니다. She seems to have 빈 식이죠. 빈 식이. She seems to have been sick. 역시 꼭 선생님 가르치는 선생님 닮았네요. 꼬투리 잡기 대망. 선생님 이거 할 수 있어. 오. 애들 눈치 못 채고 있어. 야, 일로 와. 네, 다 죽었어. 꼬투리 잡기 대마왕이지. 대형아, 나 꼬투리 잡기 대마왕이지. 아, 물음표 안 했다고 막 틀렸다 그러겠지. 아, 성진 더러워, 알겠구나. 맞습니까? 네. 선생님은 물음식이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들 좀 저 좀 닮아보세요. 자, 왜든 막, 그런 애들 있잖아. 왜 띄어쓰기 잘못하면, 카톡에 띄어쓰기 잘못하면, 너 이거 띄어쓰기 잘못했는데 뭐 이런 철자법 잘못 쓰면 철자법 잘못된 것 같은데 막 이런 애들 있죠. 재수 없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럼 얘는 옆에다 눈이라고 쓰고 여기 체크 표시하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네가 원한다면 청바지 입어도 돼 라는 표현은 너는 입어도 돼 청바지를 만약 네가 원한다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넌 입어도 된다. Where? 무엇을? Blue jeans. 만약 네가 그러고 싶다면? 그렇죠. If you want to. 그래서 문법 제목은? 대부정사. 생략된 말은? If you want to wear them. 됐습니다. 왜요? 자, 근데 이거 왜 쉽냐 하면은 얘가 칸이 이렇게 밑줄이 꺼져 있어서 쉬워요. 근데 학교 시험 문제가 실제 어떻게 나올까요? 다음 중 틀린 것을 딱 틀린 것을 고르세요. You may wear the blue jeans if you want. 맞을 것 같잖아. 아니 맞는 문장일 것 같잖아. 그럼 이렇게 되면 want 뒤에 생략된 말은 뭐냐면 if you want the blue jeans 이렇게 되거든. If you want to wear the blue jeans, want to wear 돼? Want to wear the blue jeans 안 되지. 그쵸? 그러니까 여기 2가 꼭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전에 얘기했어. 대부정사 파트 수업할 땐 되게 쉬워. 근데 시험 치면 왜 이렇게 많이 틀렸는 거야? 됐습니까? 생략된 걸 자꾸 생각해 봐야 돼요. 시험 보는 게 좋아요? 이번에는 안 들어갑니다. 되게 좋아하네요. 언제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거 해야죠. 이제 책을 표시한 거. Well, she seems to have been seen. 그래서 뭐? It seems. 그쵸. 여기 현재니까 여기도 현재 따라 가줘야 되겠죠. It seems. 그 다음 뭐? That she was sick. 또는 그러니까 현재 한 단계 과거는 단순 과거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데 현재 이렇게 있는데 요쪽 왼쪽 편에 왼쪽 편에 표현할 수 있는 시제는 요런 것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요런 것도 있죠. 그쵸? 그럼 was 대신에 뭐 써도 돼? 그쵸? has been 쓸 수도 있겠죠. 그니까? 그래서 뭐 학교에서 선생님들 요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요것도 가능하다는 거.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다음 주에 와서 시험 치는 거야. 네? 너도 그러면 저 뭐야 그 납땜 하러 가. 오케이 그렇고요. 다음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자 공개대명사 what에 대한 얘기를 할 차례인데요. 이거? 아 페이지? 페이지는 밑에 59, 58이라고 써있네요. 됐나요? 뭐야 숫자가 자꾸 교재를 섞어서 섞어가지고 페이지가 봐봐. 그러니까 이게 좀 나가면 본문이지 그치? 본문 전에 지금 하고 있잖아 그치? 이래 아 여기 뭐 맞죠? 오케이. What you should do is to check everything. 그래서 what you should do is to check everything. 오케이. 그래서 네가 지금 무엇을 해야만 하니 이런 거죠. 그렇죠? 끄덕끄덕 셀프닷컴. 네가 지금 해야만 하는 것 말이죠. 네가 지금 해야만 하는 것.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 만드는 what 이번엔? 겉 만드는 what인데, 어? 겉 만드는 that 이잖아요. 자, 겉 만드는 that과 겉 만드는 what의 차이는? 아, what은 앞에 있어. 어? 뭐라고? 아, 뭐, 맞춤 틀린 얘기 봐. 관계. 4명. 오케이. 겉 만드는 that을 한번 써서 문장 써볼까요? I know. 그 다음에 I know 이렇게 두 개가 있죠. I know that he is kind. I know what he said. 그쵸?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건 난 안 되죠. 그가 친절하다는 거지. He is kind. 대한독립 만세죠. 그쵸? I know what he said. 나는 안다. 무엇을 그가 말했던 것을. 그쵸? 이렇게 하면. He said. 그가 말했다. said는 무슨 동사야? 타 동사죠. He said that he was sick. 이거다. 그쵸? 그러니까 얘는 뭐가 있어야 돼? 무슨 어가 있어야 돼? 타 동사라면 목적어가 있어야 돼. 그쵸? 목적어 어디 갔어? 어디로 갔는데? 와. 그래서 여기 있죠. 얘가 사라졌어. 돼, 안 돼. 안 되죠. 그 말이 바로 얘가 어떻다? 불안전하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요렇게 사라지는 순간 얘는 아무 영향을 안 받아. 그렇죠? 얘가 가지고 있었던 뭔가가 사라지지 않아요. 그냥 독립했을 뿐이야. 그렇죠? 근데 요렇게 지우는 순간 뭔 일은 아니야. 얘가 얘기합니다. 내 목적 어디 갔어? 그러면 얘기하겠죠. 얘가 사라지면서 네 목적어 여기 나 내가 네 목적어였는데 얘가 왜 얘 목적어였냐 얘 뭐로 바꿨을 수 있어? 네.
thing is. 그렇죠. The things that, the thing that, the thing which로 바꿀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 the thing이 여기로 쏙 들어가죠. 그렇죠. 얘가 선행사라 그러고 쏙 들어가죠. 쏙 들어갈 때 어디로 들어가요? 달고 들어가요? 경 들어가요? 경 들어가겠죠. 대신 당연히. 아무것도 안 달고 어디로 들어가고 he said the thing. 그가 그것을 얘기했다. 맞습니까? 그럼 the things가 선행사인 the things가 said의 무슨 언데? 목적어인데 누가 잡아먹었어? what이 잡아먹었어. 그러니까 얘가 없어지는 순간 said가 갖고 있던 said의 소유물이 사라져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그래서 불완전하단 말이야. 뺏겼어. 뜯겨 나갔어. 일부가 what이 사라지면서 내 목적어, 내 목적어, 내 밥 어디 갔어. 됐습니까? 그게 바로 겉 만드는 that과 겉 만드는 what의 차이점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what you should do 뭐 이렇게 하면 네가 해야만 한다죠. 그렇죠? 네가 해야만 한다. 그렇죠? 근데 요거 붙이니까 네가 해야만 하는 그것, 네가 해야만 하는 그것은 is to check 뭐 하는 것이다. 모든 것을 확인하. 그렇죠. 투부정사의 명사적이고 보호가 되고 있는 거 아시죠? 이거 그러니까 네가 해야만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확인하는 것이야. 그렇습니까? 일단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유는 뭐? 뭐 하는 사람입니까? 디렉터겠죠. 디렉터. 그래도 디렉터. 그렇지. 그거 아니야? 디렉터. 디렉터가 뭔데? 뭐라 해야지? 디렉터. 봉준호가 디렉터냐? 감독? 그래. 감독이 해야 할 일은 모든 상황을 다 확인하는 거죠. 그쵸? 그... 책임자잖아. 그쵸? Someone in charge죠. Someone in charge. 이런 일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Someone in charge. Someone in charge가 무슨 뜻인데? 대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 대표 아니에요. 책임자. 맞습니까? 영화판에서는 누가 책임자야? 디렉터죠. 그렇습니까? What you should do. 네가 해야만 하는 것은. 그래서 what은 뭐로 바꿀 수 있다? The thing which, the thing that. The things 돼 안 돼? The things. The things which 돼 안 돼? 돼요. 얘 때문에 안 되네. 아니 다른 곳에서 말하고 잡았어요. 여기서는. 여기서.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this is what I needed. 이게 바로 뭐다? 내가 언제 뭐 했던 것이다? 그렇죠. 과거에 필요했던 것이다. 이게 내가 옛날에 필요했던 거야. 됐습니까? 그럼 얘는 뭐로 바꿀 수 있어? what은 뭐로 바꿀 수 있어? the thing which.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got what I wanted for Christmas. 내가 뭐 했다? 가야죠. 내가 뭐 했던 것을? 원했던 것을. 언제?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를 위해서 내가 원했던 것을 받았다. 자, 그러면 이 what이 나오면 뭐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오냐면 의문사의 what인지 관계사의 what인지 구분할 줄 아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진짜 많이 나오는데요. 구분하는 방법이 조금 어려워요. 약간 애매해. 왜 그러냐면 긴 글 속에 나오면 구분이 가능한데 그 문장만 딱 떼갖고 오면 이거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기 있는 내용은 다 괜찮아. 왜 그러냐 봅시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이 What you should do is to check everything. 네가 해야만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확인하는 거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러면 이 말을 한 사람이 또는 you가 what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거야 안 궁금해하는 거야? 궁금해하고 있어. 모르는 거 누구죠? 그렇죠? 뭔지 몰라가지고 대답도 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네가 무엇을 해야만 하니는 모든 것을 다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까? 말이 돼요? 여기 대답을 하고 있어. 대답.
그렇죠. 그럼 이 와서 궁금한 사항이야, 궁금한 사항이 아니야? 아니죠. 국가 예능 관계 사람들 무슨 말이 아니야. 그 다음 것도 this is what I need. 이게 내가 필요했던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렇죠. 아 이게 내가 필요했던 그거네 이거 있잖아. 그렇죠. 그럼 나는 이게 뭔지 알아 몰라. 알죠. 이게 뭔지 몰라갖고 내가 뭘 필요했었지 이러는 겁니까? 아 이거 내가 필요했던 거네. 중심이 뭐야? 아 이거 내가 필요했던 부분이야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궁금한 게 아니죠 전혀. 그렇죠? 그다음에 I got what I want for Christmas. 내가 크리스마스 때 원했던 걸 받았다 했잖아. 그렇죠? 그럼 내가 크리스마스 때 뭘 받고 싶어 했더라 이러는 겁니까 이거? 아니야. 내가 크리스마스 때 뭘 받고 싶어 했지?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는 전부 다 이런 거 아니란 말이야. 됐습니까? 선생님 뭐 구분하기 쉽네요. 그쵸? 그럼 이거 안 볼까요? 와. 왜? 와. 자 일단 이 여기 what들이 쭉 보이죠? 그쵸? 뭐 의문사인지 관계사인지 한번 해볼게요. What do you like? 뭔데? 이거 뭐예요? A야 B야? A죠? 너무 뻔하죠 이건? 그쵸? What did she say? A. A죠? 뭐라 그랬냐? 그쵸? What subject do you like? A. A 무슨 과목이죠 이건? 그쵸? 물론 뭐 얘하고 얘하고 조금은 다릅니다만 의문사건 똑같죠. 얘는 1번 첫 번째 두 번째 대명사. 얘는 의문 동용사. 무슨 과목. 뭐 어쨌든 동원이 되었죠. 여전히 의문사도. 그러니까 I don't know what she said. A. 그렇죠. A죠. 얘가 뭐라고 하고 있어. 내가 안다 그랬어. 모른다 그랬어. 모른다 그랬어. 그러면 그녀가 말했던 걸 알아 몰라. 몰라. 모르지. 그럼 이게 궁금한 거야? 공부하지 않고 이미 알고 있는 거야? 궁금하지 않고. 아, 궁금한 거. 모른다 그랬나? 난 그냥 뭔가 말을 했는데, I don't know 라고 했어. 그렇죠. 알고 있어, 이 말이죠. 그녀가 했는데, 알고 있어! 이러면서 I don't know! 말이죠. 모른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다? 그녀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른다 그랬어. 내가 그녀한테 찾아가서 뭐라고 했어? What did you say? 이렇게 했어. 그니까 얘는 의문사인데. 근데, 이거, I don't know what she said. 이거 뭐지? 그쵸, 얘는 그니까 뭐야? A야, B야? B. 그쵸? 왜? 이번에도 뭐라고 그랬어? 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그럼 이게 궁금한 거야? 안 궁금한 거야? 안 궁금한 거잖아. 그러니까 난 안다. 그녀가 말했던 것은.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건 뺐는데 관계대로 바뀌었어. 안 궁금하잖아. 안다고 그랬잖아. 그쵸? 그니까 그녀가 말했었다는데 그럼 이때는 이게 don't가 없으면 이 what은 the thing that 그거 알아 이거. 그거 뭐 그녀가 말했던 됐습니다. Now what you said is right. 뭘까? 그쵸?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무슨 뜻인데? 그렇죠. 네가 말했던 게 옳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면 뭔가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을 내리라 그러면 이거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고 해요. 모르는 것에 대해서 옳다 그른다고 해요. 아는 것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궁금한 거야 안 궁금한 거야 하고 네가 무슨 말을 했었니는 옳다는 아니겠죠. 네가 말했던 것은 옳다. 안 궁금하니까 관계사람 내용. 그 다음, that is what I said. 그쵸, 이거 뭔 소리야? 저게 바로 내가 말했던 거야. 저게 바로 내가 말했던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궁금해한가? 알잖아.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면서 저게 내가 했던 말을 했는가? 궁금한 게 아니지. 관계 사람이야. 됐습니까? Did you say what he meant? Did you see what he made? Did you see what he made? 이게 뭐 A. A다. 이게 바로 what 같은 거야. 이게 궁금해요. A. 알겠습니까? 자, 첫 번째 상황.
자, 내가 이제 너한테 물어보자. 어떤 남자한테 뭐라고 물어봐요. 재산에 어떤 남자가 한 명 더 있지.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하는 아이가 있는 거고, 아이가 유한테 뭘 물어봐. 히에 대해서 뭔가 물어보는데, 근데 히가 뭔가 만들었나 봐. 그쵸? 히가 뭔가를 만들었는데, 나는 히가 뭘 만든지 봤어. 어? 내가 히가 무엇을 만든지 봤단 말이야. 그러고서 너한테 가서 내가 물어봐. 그쵸? 이런 상황이라 치자. 나는 히가 뭘 만들었는지 보고 그 사람한테 물어봐. 그러면 얘는 뭡니까? 그렇죠. 왜? 무슨 뜻이야? 너 그가 만들었던 거 봤어? 무슨 뜻이야? 그렇죠. 근데 똑같이 써놓고 나는 그거 만들었던 거 저기 방에 들어밖에 없고 제일 뚝딱뚝딱뚝딱 하고 있어. 똑똑똑 해서 아 아직 들어오면 안 돼요 막 이래. 아직 완성이 안 됐다고요? 아직 안 돼요 막 이래. 그래갖고 내가 너한테 와갖고 그냥 나는 못 봤는데 혹시 너 그쵸?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이게 궁금한 거야 안 궁금한 거야? 궁금한 거야. 어떻게 의문사가 됐거든? 그러니까 이런 예문은 안 나와요. 근데 니들이 그걸 판단할 수 있냐 말이야. 그건 예문이 됐어. 안 나오는데 왜 판단해? 그러니까 이게 어디 속에 들어있으면 판단할 수 있어야 되냐면 그렇죠? 그런 것 속에 들어있으면 얘가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이걸 궁금해하는 건가 이미 알고 있는 건가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내면 안 되는 거야. 만약에 왓을 하는데 이런 선택지를 1, 2, 3, 4, 5에다가 뚝 갖다 놓으면 이거는 잘못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근데 나머지는 이런 것들은 명확해. 그렇죠? 뭔지 모르면서 옳다고 그랬어? 네가 무슨 말을 했는지 궁금하지 않고 알고 있어야지 옳다 그러다가 얘기할 거 아니야. 뭐 네가 말했던 게 옳다. 그래서 네가 언제 말했던 게? 과거에 말했던 게 언제 옳다? 현재 옳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저게 현재 눈에 보이는 저것이 내가 언제 말했던 거다? 과거에 말했던 게 뭐다? 지가 뭔 말했는지도 모르고 저게 내가 말했던 거 했습니까? 지가 뭔 말했는지 알아야지 저게 내가 말했던 거 저거야. 그거야. 이런 거 같아. 관계자로. 됐습니까? 여러분, 지금 들은 설명은 대한민국 어디 가도 들을 수 없는 설명이야. 됐습니까? 남아 할 수 있는 surprising 설명이야. 와우. Amazing.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 뭐 전부 다 뭐 그냥 문법적인 설명을 하지,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못해요. 됐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저리 설명. 오케이. 여기 먼저 볼게요. 관계대명사 what은 뭐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쵸? 근데 뭐 하는 것 that도 있잖아요. 뭐가 다른지 얘기했어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내 목적어 이런단 말이 없어진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로. 자, 이 what만의 다른, 얘가 관계사는 맞는데 what 빼고 모든 관계사는 다 무슨 시덩어리였어? 어떤 시덩어리였죠? 형용사절이죠. 근데 what만은 무슨 절이다? 명사절이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명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장소에 불순물이, 명사라는 불순물이 섞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사로서 the things that, the things which 됩니다. 됐나? I will buy what I want. 그러니까 지금 이 광은 내가 살 거라고 했잖아. 그렇죠? 그럼 지가 뭘 원하는지 모르고 사겠어? 궁금한 거야 안 궁금한 거야? 그렇죠? 그럼 내가 원하는 것이 되는 거야. 원하는 걸 살 테다 라고 얘기한 거야. 내가 뭘 원하지 살 테다 했어요? 내가 원하는 걸 알고 있고 뭘 살 테다 하겠다고 얘기한 건데. 그러니까 그래서 I will buy the thing that I want. 그리고 이 대신 설명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바로 되는 게 I buy the thing I want. 그다음 관계대명사 what이 이끄는 절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I want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래? What will you buy? 뭐 살 건데? What I want. What will you want? What will you buy? What I want. 내가 뭘 원하지? 이런 거 아니겠죠? 내가 원하는 것.
네, 그 다음에 이게 명사절이니까 안방기라봤자 안방기라봤자 이시고 이시 안에 세가지 없다는 한단 말이고 아? 뭐 있으면 상식해줍니까? What I wanted was a new smartphone. 여러분들이 좀 엄청 많이 알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언제 원했던, 과거에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다? 새로운 스마트폰이었다. 안방기라봤자 예, 좋아요. 다 하는 겁니다. 이대로 듣고 싶어. 뭐, What was a smartphone? 이게 궁금하다며? 네. 그렇죠. 뭐가 궁금하단 얘기야? 그렇죠. 나 What was a smartphone이 뭐였는데? 라고 묻는 거죠. What I wanted. 내가 원했던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Is this what you are looking for? 이것이 네가 현재 찾고 있는 중인 거니? 말도 됐습니까? 네. 자 얘는 약간 간단하죠? 그렇죠? Is this what you are looking for? 이것이 네가 찾고 있는 중인 것이니? 이 뜻이 수도 있고? 찾는 것이 무엇인가? 오케이 일단 여기 이것이 당신이 찾는 건가요? 알아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좀 쓸데없이 이렇게 예문을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This is what I am looking for. 이렇게 예문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그렇습니까? This is what I am looking for 한 번 뜻이야. 이것이 내가 지금 찾고 있는 건데 이번에 그렇습니까? 그럼 내가 몰라 알아 아는 거죠. What this is what I'm looking for. What I was looking for 좋겠다. 과거에 찾고 있는 것이 이번에 This is what I was looking for. 어쨌든 그게 보호가 되는 겁니다. 그니까 그 다음에 Suzy doesn't like washing that on her birthday. 그래서 Suzy는 뭐 하지 않는다. 마음에 들어하지 않죠. 그쵸? 그녀가 뭐 했던 걸 그녀의 생일날 받았던 것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 생일날 뭘 받았는지도 모르면서 마음에 들어하지 않겠죠. 그쵸? 얘가 아는 거다, 모르는 거다, 아는 거다. 됐습니다. 그러면 감사해요. 오케이. 그 다음에, about it 할 때, about을 보고, 아니, about, 뭐, let's talk about it 이런 표현이죠. let's talk about it. 그쵸? 그러니까 about it 할 때, it은 about이라는 전치사의 문어, 목적어니까, 부역할 내가 할 수 있다는 얘기가. whether it happened with what she is saying. 그래서, 뭐뭐에 만족하고 있다는 표현이죠. be satisfied with what she's eating. 그렇죠. 릴리가 지가 뭘 먹고 있는지 모르면서 만족하겠습니까? 아니죠. 먹고 있는 중인 것에 대해서 만족하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more tips.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앞에 선행사가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what you did yesterday was wrong. 즉, 네가 어제 했던 짓은 잘못된 짓이었어. 상대방이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모르면서 잘했다 잘못했다는 안 하겠죠. 그런 거 아니고 그래서 관계사고. 그다음에 the thing that you did, the thing what you did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 맞습니까? 오케이. 이거 벌써 55분이네. 그렇죠. 그래서 졸업생 환송회 5분간. 오케이, 세영이 그동안 수고했고. 좋습니다. 왜 민규 보고 다 놀러 오라 그래? 민규요? 어. 제가 봤을 때 걔는 안 할 것 같거든. 맞나? 잘 살고 있네, 행복하게. 그런 것 같아. 맞나? 알겠어. 야, 넌 나중에 놀러 오고. 알겠습니까? 수고했고. 와. 앞으로도 열심히 하고. 네. 알겠습니까? 오케이. 와, 솔직히. 네. 뭐, 어. 선생님이 화났을 때, 네. 제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뭔가를 물어보면 선생님이 그거 대답하느라고 화가 좀 가라앉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선생님이 화낼, 얘한테 화났을 때, 제가 계속 말 걸었을 때, 그 이유가, 왜? 와. 내가 언제나? 왜 그런 거야? 나, 원래. 아이고, 쥐야. 와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건 좀 말해
뭔가 말해가지고 너한테 뭐 화내고 있으니 너 니가 나한테 안 물어보고 이제 약간 문점 1차를 지켜가지고 그 상황에 내가 물어보면 그것도 모르냐고 할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선생님이 몇 번을 말했대 이러는 상황 같은데 얘 혼자 이제 내 갈등을 다 받을 건데 수고했다. 어색하지 마. 아 근데 있잖아 감기하고 나왔을 때 내가 식탁이랑 누는데 봤어? 못 봤네. 너도 안 되나? 한 명이 더 끓여주면 나중에 어 그만 더 써먹어야 될 것 같은데. 야 그래. 그런데. 뭐 애들이 물어보면 우리하고 졸라 못 가르친다고 소문 내주고 어? 됐습니까?